네, 안녕하세요. 임팀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네, 주말이죠. 요즘에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횡보장세고, 지금은 뭐 대형주가 됐든 뭐 어떤 그 중형주가 됐든 간에 대체적으로 볼때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제가 기존에 좋은 종목들 한번 훑어보더라도,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그동안 많이 올라가다 한동안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지다가 약간 반등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네, 계속 빠지다가 지금 약간 반등을 주고 있고, 현대 건설도 약간 빠지다가, 네, 약간 반등을 주고 있죠. 그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현대제철도 네 계속 횡보 보이다가 이틀 올라갔네요. 이틀 현대제철은 뭐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밑에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고,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많이 올라갔는데, 그동안 빠지다가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한국조선해양 오늘 또 많이 올라갔네요. 계속 빠지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대 미포조선도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가 조금 올라가네요, 요즘에. 현대 위아도 많이 올라갔다가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죠. 네, 현대 로펌도 마찬가지고, SK이노베이션, 이것도 뭐 계속 빠지고 있죠.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계속 빠지고 있고, 기아차도 뭐 계속 빠지고 있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횡보하다가 뭐 밑으로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도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어요. 네, 크게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횡보하고 있고. 네이버, 네이버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 제가 여기서 추천했죠. 여기서 네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지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종목 다갈때안 가가지고 네 종목은 갈 것이다 했는데 계속 갔습니다. 네, 그리고 LG이노텍도 많이 올라갔다가 계속 횡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도 위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리고 SK는 계속 빠지다가 이틀 반등이 나왔네요. SK 코오롱도 네 거의 뭐 횡보 가까이 보이고 있고, LG도 급격히 잘 오르다가 계속 내리막길로 빠지다가 약간 반등 주려고 하네요. 그리고 LG 전자도 네 한동안 올라가다가 계속 네 하방 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뭐 올라다 계속 내려갔죠. 내려가서 약간 뭐 지금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네요. LG 화학도 네 많이 올라갔다가 네, 하방 쪽으로 네 저점을 낮추면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계속 또 밑으로 네 하방 쪽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도 오르다가 계속 하락 쪽으로 내려가고 있고, OCI도 계속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왔죠. 11만 1000원, 네 14만 원까지 찍었다가. OCI는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죠. 네, 6만 원대 했고 3만 원대 추천했고.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네그 우량 좋은 회사들을 한번 한 20, 30개 봤는데, 대부분 보면 다 수익 내기가 지금 엄청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안 까먹으면 다행이에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더 많잖아요, 상방보다. 상방으로 가는 건 3분의 1이 안 됩니다. 거의 다 하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못 들어가면은 네, 아주 손실을 많이 보고, 기존에 상승 추세에 있다가 수익을 많이 냈던 분들이 요즘 다 까먹는다잖아요. 네, 지금 대충 훑어봤지만은 좋은 회사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하방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보 아니면 하방.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뭐 안심 종목은 그래도 그 정도로 뭐 계속 내려가는 종목은 없잖아요. 네, 거의 보합권에 있다 급등 한번 나오고, 또 가끔 상한가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보다 여러분들이 안심 종목이 훨씬 내 수익 내기가 좋습니다. 네, 뭐 최근에 추천했던 안심 종목만 보더라도, 네, 위스콤 뭐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지만 뭐 그렇게 빠지는 건 없잖아요. 네, 그지? 그죠? 네. 그리고 NK물산 뭐 수익 한번 또 크게 봤다가,
지금도 관망 중에 있는데, 그리고 휴맥스, 네, 휴맥스도 지금 매수가, 거의 매수가에서, 네, 약간 올라와 있죠. 네, 빠진 건 없고, 휴맥스는 뭐 전에 뭐 상승할 때, 네, 몇 번 먹었던 종목이라 재차 들어간 거죠. 웹수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 올라가 있고, 휴스틸도 지금 수익이 나 있죠. 네, 9,000원 초반대, 8,000원대 잡으라고 했는데, 물론 밑에서 잡아가지고 한번 수익이 크게 났던 종목이고, 또 추가로 또 한번 잡으라겠죠. 현재 수익이 한 5%에서 10% 나 있는 상태고, 한일화학, 네, 이것도 뭐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이익 실현 한번 했죠. 네, 더 빠지진 않고 있네요, 한일화학. 그리고 신화콘택. 신화콘택도, 여기서 더 갈 것 같지만 또 죽였어요. 네, 3,100원에 잡은 거기 때문에 현재 수익이 나고 있고, 일정실업도, 네, 여기에서 잡았으니까 수익이 전부 다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W 홀딩 컴퍼니. 네, 이거는 뭐, 350원에 한번 수익 나고 매도했죠. 네, 또 다시 매수권에 들어오긴 했는데, 액면 병합이 있기 때문에 병합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동양 뭐, 결국엔 1,450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어제. 동양이, 네. 어제 제가 출장하고 뭐하느라 바빠가지고 못 봤는데, 1,450원까지 갔었네요. 네, 1,350원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절반 매도하라겠는데, 결국에는 뭐 다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동양은 전체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하이스틸도 마찬가지고, 전부 수익이 나고 있죠. 네, 24,000원 매수, 29,000원. 뭐, 스타플레스 뭐 상한가에 매도했잖아요. 네, 4,000원대 잡아가지고, 크게 먹었고. 안심종 뭐 수익 안 난 게 없어요. 네, 대한약품, 네, 31,000원에 잡아가지고, 1,000원, 2,000원에 잡아서 지금 36,000원 수익이 나 있고. 그리고, 네, 서현지화 같은 거 뭐 벌써 수익이 나가지고 매도를 한 상태고. 그 막 수익이 안 난 종목이 없네요. 네, 개 중에 이제 조금 안 간 종목이 몇 종목 있긴 한데, 손실 난 건 없죠. 손실 난 건. 네, 이건 홀딩스도, 여기서 한번 수익이 났고, 여기서도 났고, 현재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100원에 매수, 3,480원, 네, 수익이 나고 있고. 한국약품 지금 매수가라고 했는데, 수익이 났다가 다시 또 눌림 목줬죠. 또 매수가 왔다고 했는데, 또 조금 올랐네요. 12,950원, 네, 12,000원 초반대에, 네, 매수하라겠죠. 결국에는 한국약품도 뭐 거의 수익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올라간 종목, 뭐, 메타바이오메드, 네, 좀 올라가다가 다시 눌림목 줬으니까, 이런 종목 장기로 투자하면 아주 대박도 날 수 있는 종목이라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농부가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오스테인은 뭐, 초반에 더블 갔다가 지금, 다시 3,000원 초반까지는 안 오고, 뭐, 4,000원을 돌파했다, 깨졌다 하고 있네요. 오스테인은. 여러분들이 이 횡보장이, 네,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또 3,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건 잘,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항상 주식은 올라가면은 다시 빠질 거 예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리스크를 감안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걸 매수할 때는 많이 매수하면 안 됩니다. 개중이면 안 올라간 거, 네. 일성신약. 네. 일성신약은, 현재 매수권에 있죠. 네, 아직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안심 종목은 뭐 크게 뭐 계속 내려가는 건 없어요. 아까 대우지만 뭐 계속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 그런 건 없고, 수익이 나든가 아니면 뭐 거의 뭐 매수가에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개주에는 한두 종목 조금 내려간 게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좀 내려갔냐, 내려간 거를 찾아야 돼요. 네. 동양에스텍 한번 내려갔죠. 여기서 3,300원을 잡았는데, 3,500원에 한번 이익실을 했는데, 안 한 분들은 지금 손실권에 있을 거예요, 약간. 네. 그리고, EDT는 한번 크게 먹은 거고, 여기서 크게 먹고 나왔고, 뭐, 그렇게 뭐, 안 올라간 게 없어요. 화천기계가 좀 안 올라갔죠, 화천기계가. 거의 지금 매수권에서 100원 빠진 사람도 있고, 뭐, 매수권에 있는 분도 있고, 저가에 잡은 분은 수익권에 있고, 거의 부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정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크게, 네, 손실 본 게 없습니다, 안심 종목은. 요즘에,
주식이 잘 안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잘 안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수익이 좀 덜 날 때가 있어요. 슬럼프라고 하는데, 그 잘 될 때가 있고, 여러분들 주식 1년 하면은 조금 수익이 덜 날 때도 있고, 잘 날 때도 있고, 저도 요즘에는 수익이 좀 잘 안 납니다. 네, 요즘 같으면은 진짜 한 달에 10% 은 수익 내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그 수익을 잘 낼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손실을 안 본다는 겁니다. 손실을. 손실을 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손실을 안 보다 보면 또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손실 보면 그게 머리 아프잖아요.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은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재차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파생은 절대로, 네,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파생은. 저도 함부로 안 해요. 저도. 예, 또 ELW 같은 거, 옵션, 네, 선물 이런 걸 함부로 저도 안 합니다. 파생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게. 보기에는 만만해 보이는데 실제 해보면은 여러분들은 심리에서도 져요. 심리에서도. 저 같은 경우도 확실할 때 아니면 안 합니다. 확실할 때 한다고 해도 요즘 같은 장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파생 같은 경우는 특히 헷지를 들어가더라도 제가 예전에 확실할 때만 들어가가지고 거의 성공을 하잖아요. 진짜다 싶을 때, 네, 그런 때만 들어가야지 잘 모를 때는, 네, 엄청나게 위험한 게 파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댓글 보니까 한번 들어가가지고 크게 손실을 봐도 또 다시는 안 한다고 한 분도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우면 다 그거지.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주식을. 하루에도 거의 50%, 100%씩 보통 움직이는데, 그걸 해가지고 금방 쇼부를 내고 말지. 뭐 하려고 주식을 하겠냐고요. 상한가 쳐봐야 30%고, 상한가 한번, 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일반 아마추어는 1년 내내도 상한가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평생 못 먹은 사람도 있어요. 상한가를. 그럼 안심 좀 볼 줄 알고 하니까 여러분들 상한가도 먹고 하지. 어떤 분이 그 얘기 했잖아요. 주식은 상한가를 먹을 수 없대요. 상한가를 어떻게 먹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못 먹어봤으니까 못 먹는 줄 알죠. 네. 얼마든지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얼마 며칠 전에도 상한가를 먹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더라도, 네. 주식으로 수익을 내야지. 파생에 손댔다가는, 네. 깡통 차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절대로, 네. 파생을 하지 말고, 헷지로 자신 있을 때, 네. 그때만 들어가서, 대박을 봐야 됩니다. 네, 파생은 한 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야지 평상시에 하는 거는 도박이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네, 절대로 파생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여러분들이 안심종목으로 네, 정확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주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겠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 좀 덜 날 때도 있고 많이 날 때도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안 난다고 답답해서 뭐 파생 같은 데 눈 돌리고 급등주에 눈 돌리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만 자꾸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손실 보면 그 복구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험한 거는 절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위험한 거는 급등주도 위험하고 파생도 위험하고 그리고 주식은 또 특히 물로 가면 더 위험한 거예요. 물로 가면 어떤 종목이든지 급등주가 아니더라도 위험합니다. 물로 가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식은 알고, 네, 알고 하면 쉽다고 했잖아요. 알고 투자하면 재미있고 컴퓨터를 끄고 나가도 마음이 편하고, 네, 오늘 갑자기 와보면 올라가 있고, 네, 동향 보세요.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아무리 안 가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안심종목 기다리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엔진 능률 같은 거 봐요. 3,000원짜리 10,000원 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두룩 하잖아요. 대박 난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하면 주식은, 네,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주식을 알고 해야 됩니다. 네, 4월달에 오프라인 교육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을 알고 쉽게, 네, 해보고 싶으신 분은, 네,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리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은, 네, 문의를 하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하면 할 만한 게 주식이고, 또, 자본금 어느 정도만 있으면은 노후 대책은 다 된다겠죠. 모르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주식으로 노후 대책이 되질 않습니다. 10억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 하면 1억만 있어도 노후 대책이 됩니다. 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식은 꼭 알고 와야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고, 내일 일요일날 봐가지고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방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말, 네, 편히, 네,
보내시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또, EMTV도 또 널리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댓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문의도 하시고, 또 카톡이나 전화로 또 네,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